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조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안동 임청각 앞마당에 든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성지인 임청각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인데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80년 만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독립운동 교육 현장으로 조성하는 임청각 복원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임청각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찻길 방음막을 새망치로 쳐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방음막 너머로 1942년 일제 강점기에 놓인 중앙선 철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녹슨 중앙선 철로는 석조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의 항일 의지를 꺾기 위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증거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 사업으로 임청각 철로가 철거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성지인 임청각 역사가 바로 서게 됐습니다. 이제 임청각은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길이고요. 이제 복원이 되고 나서 임청각도 독립운동의 성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임청각 복원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해 임청각 옛 모습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 공유관을 건립해 독립운동 교육 현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 바로 그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분가 세동을 되살리고 훼손된 이 주변 지형을 다시 원래 모습에 가깝게 회복해서 임청각과 인연이 깊은 민족 시인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 여사는 임청각 복원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지켜주려나, 순국하신 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려나 진정으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또 얼마나 기도했던가. 임청각 앞마당을 짓밟았던 중앙선 철로가 철거됩니다. 임청각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